네, 안녕하세요. 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계획을 채택하면서 사상 유례 없는 이틀간의 청문회 일정, 그리고 정말 정치적인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 검증과 직접 관련 없는 수많은 참고인 증인을 채택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정의 채택과 일정에 동의할 수 없어서 불참했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입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유례 없이 야당 단독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이틀간 청문회를 강행하겠다고 표결했습니다. 또 후보자 공직 검증과는 전혀 무관하게 정치적 보복과 연예인 편가리 경우로 참고인 증인을 대거 불러 이 역시 단독 강행 채택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국회가 15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꺼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법정기한 마지막 날과 그 이튿날까지 청문회를 강행하겠다고 우리 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단독 강행했습니다. 더욱이 오늘 민주당이 제출한 증인 참고인 명단을 보니 방통위원장 후보자 검증과는 직접 관련도 없는 이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민주당과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그동안 비판해온 인사들을 모조리 증인으로 소환해놓고 나중에 증인 불출석제로 고발해서 정치적 보복을 하려는 목적으로만 읽혔습니다. 참고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힌 명단을 보니 유명 연예인들로 가득합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어떤 특강에서 검명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관련도 없는 유명 연예인들을 국회에서 집단으로 갑자기 부른다는 것은 국회의 월권이자 오만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조차 민주당의 참고인 명단 소환은 참고인 명단을 보고서 이는 자칫 연예인들에게 정치적 편가르기를 택하도록 강요한다는 인식을 줄 만큼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참고인 명단에 오른 연예인들에게 이제 접촉하겠다고 합니다. 인사청문회가 검증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공직 후보자의 인식과 정책적 판단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K-콘텐츠 열풍으로 1분 1초가 아까운 문화인 연예인들을 대거 불러서 정치적 편가르기를 강요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마 오늘 국민들은 민주당이 채택한 참고인을 명단을 보면 혀를 찰 것입니다. 이번 청문회는 민주당의 적반하장식 탄핵이 빚은 결과입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통위 2인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 청문회 시기에 민주당이 스스로 추천할 수 있는 두 명의 방통위원을 추천함으로써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황당한 주장과 오기로 가득 찬 인사청문회 일정과 정인 채택으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 내에 정확하고 신속한 검증으로 검증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번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기간 중에 민주당도 방통위원 2명, 민주당 추천목 방통위원 2명을 신속하게 추천해서 5인 방통위 체제를 정상화시켜줄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